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데이입니다. 레아리데이의 게리브드 신 PAC 강좌 2편 연타 이펙트 만들기입니다. 자, 파티클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타 PAC 연타 이펙트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이타마를 보시죠. 자, 사이타마의 연속 보통 펀치. 아, 이거 아닌데. 이런 파티클 있죠? 이런 파티클. 지금 이런 파티클. 이런 파티클들을 이용해서 연타 이펙트를 만들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잘 보시고. 자, 일단 파티클을 추가해 줍시다. 자, 뼈를 없음을 해주시고. 일단 화면에 제가 확대해 뒀으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발사 지연 시간을 0초. 사라지는 시간을 0.2초에서 아니면 4초 정도로. 자, 재질을 바꿔줍시다. 여기서 중요해요. 자, 스프라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구름 이 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명암 체크 해제해 주시고. 자, 크기는 임의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팁! 여기서 집중. 자, 지금 제 캐릭터의 팔이 빨간색이죠? 여기서, 연타 것이기 뿐이야. 파티클을 자신 캐릭터에 맞는, 캐릭터 팔에 맞는 색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됐으면은, 야, 거리를 1로 바꿔주세요. 자, 중력 0. 확산은, 마음대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시작 길이와 끝 길이를 또 임의로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끝 길이를 한 그래 500 정도로 한번 해줘야겠다. 여기서 확산을 늘려주시면은 대충 이렇게 딱 필이 나오죠. 필이 나오죠. 뭔가 연타하는 필이. 근데 조금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사라지는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포지션 스프레드 있죠? 이걸 늘려주시면은 파티클이 나오는 위치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이것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대충 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느낌적인 PAC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야겠네. 한 15, 10. 그래 이 정도. 자, 또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파티클 개수를 늘려가지고 좀 더 연타가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두두두두두 하고.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벤트를 넣어주시고. 어떤 이벤트 넣어주시고, 자, 엔티티도 애니메이션 뭐가 좋을까? 그래, 이들이야. 아이들 하면 좀 뭔가 이상하니까 이돌 내야겠다. 자, 어디서 피스트 알겠다. 이를 피스트. 자, 대충. 아, 맞다. 파티클 위치도 조정해 주셔야 돼요. 파티클 위치도 이렇게 대충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대충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하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연타 이펙트를 만드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좀 리얼한 텍스처를 가진 캐릭터보다는 조금 만화적인 텍스처를 가진 그런 뭐냐 사이타마 같은 그래, 이렇게 단색적인 솔리드 컬러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두두두두두.
아, 제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노스도 마찬가지로 머신건 블로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충 검정색으로 사용해서 검정색 사용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자, 강좌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레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크.